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성철입니다. 오늘 제 이 강연의 키워드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기술 패권이라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거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소명이라는. 아마 이제 제가 볼 때 카이스트에서 소명이란 말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강연한 거는 처음일 것 같아요. 패권이라는 키워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한 네 가지 시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국가가 생기면서부터 19세기 말까지는 패권 국가 시대다. 한 나라가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땅을 넓혀가면서 영토를 넓혀가면서 전 세계를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꿈이죠.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뭐 몽골 제국, 대영 제국,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정치적인 이념을 같이 하는 나라들끼리 얼라이언스 해가지고 군사 동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을 넓혀가는 거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그 좋은 예였고, 그다음에 한국전과 월남전이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었죠. 이 1969년에 닉슨이 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동서 냉전 시대가 종식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탕트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각 나라가 관심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 거냐,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가 될 거냐. 그래서 이제 경제 패권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경제 패권 시대에 중요한 거는 기축 통화를 어느 나라가 가질 거냐. 그러니까 무역할 때 교환되는 통화가 달러화로 지금 기축통화가 돼 있고, 그 기축통화를 잘 관리를 못하면 외환위기가 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1997년의 외환위기였어요. 경제적인 그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FTA 자유무역협정들이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도 이때부터 자유무역협정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첨단 기술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 패권 시대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술 패권 시대에는 초격자 과학 기술이 있으면은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네덜란드 같은 작은 나라 같은 경우도 ASML이라고 노광 장비에 2나노메타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장비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과학 기술 외교가, 과학 기술과 외교가 같이 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지금 기술 패권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십니까? 정부는 지금 기술 패권에 어떻게 서바이브 할 거냐.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기술 패권 시대를 체감한 게 뭐냐면 2019년 7월 달에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한국 수출을 규제를 했잖아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거는 일본에 의존하던 1200여 개 아이템의 수입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완전히 패닉 상태고 국가도 패닉 상태였어요. 저는 이걸 내가 국난으로 그때 생각했어요. 일본이 100년 전에 무력으로 한국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기술로 한국을 지금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정부 고위 관료가 뭐라 그랬냐면, 아, 이거 한 1년 견디면 끝날 거야. 그래서 이거는 1년 만에 견딜 게 아니다. 이건 상당히 장기적인 이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 국회에 가서 소재부품 장비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토론회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가 대안을 이렇게 마련한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작년 5월 달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했죠. 첫 공식 일정이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아, 이게 기술 패권 시대가 오고 있구나. G1의 대통령도 한국하고 기술적인 얼라이언스를 맺으려고 그러는구나. 그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기술 패권 시대에 과학 기술이라는 건 이제는 한 섹터가 아니고 모든 분야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거죠. 기술 패권 시대 나라를 지키는 용사는 누구예요? 과학 기술자예요. 기술 패권 시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승자 독식, winner takes all. 승자가 다 먹는 거죠. DRAM 반도체는 다행히도 우리가 잘 준비돼서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우리가 차지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인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가 50%, 삼성전자가 10% 차지해서 두 회사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위나 2위 국가가 전 세계 시장을 그냥 도미넌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이 3전 산업이 얽히고 설킨 그런 글로벌 공급망이다. 어느 큰 나라도 완제품을,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부품과 재료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다 주고받는 거죠. 중국이란 나라는 세계 제조업의 31%를 차지해요. 세계 공장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밸류 체인, GVC, 글로벌 가치 사슬을 잘 엮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이 잘하는 거는 제조업이에요. 소재 부품 장비는 전부 다 외국에 지금 의존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이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경제 안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경제 안보란 말을 써요. 경제 자체가 이제 안보가 된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글로벌 공급망 취약 국가예요. 우리의 공급망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매우 높아요. 중국은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 비중의 80%로 가장 최대 국가이고 수입 비중의 64%인 핵심 국가예요. 거기에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이에요. 두 번째는 일본에 대한 높은 소재 부품 장비 의존도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이 수출을 많이 할수록 소재 부품 장비를 수입해 와야 되니까 대일 무역 적자가 다 여기서 나는 거야. 세 번째는 핵심 광물, 크리티컬 미너럴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 핵심 광물의 수요 증가가 10년 후에 한 50배로 커질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자원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건 자원민족주의를 하고 있어. 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거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작은 코로나19에서 자국 보호주의로부터의 출발이 돼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거기서 촉발이 됐는데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에요.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과의 첨단 기술 경쟁을 가치 경쟁, 밸류 컴피티션으로 보는 거예요. 글로벌 영향력 과학술 역량이 핵심이라는 인식하에서 미국은 과학 외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범 주도에서도 과학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중국 기술 제재 동참에 우호국들이 공동 대응을 선도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와의 연구 협력 중단 지침 공표를 작년에 화이트하우스에서 했어요. 굉장히 애쓰는 이유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분야에서 헤게모니를 지금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과학 외교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이언스 디플로머시는 영국의 로열 소사이티 분류에 의하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먼저 디플로머시 포 사이언스. 이건 과학 발전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죠. 보통 이게 해오는 거죠. 두 번째는 사이언스 포 디플로머시.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 국가 간의 그런 해결할 못할 문제를 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또 사이언스 인 디플로머시는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국제기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글로벌 이슈가 너무나 많죠. 지금 기후온난화 굉장히 어전탄 글로벌 이슈입니다. 사이언스 디플로머시는 글로벌 협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 패권 시대가 들어가면서 협력의 분위기보다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면서 그렇게 돼서 지금 미국, 유럽 등 서방 정부 과학술 연구기관 및 대학이 러시아 과학술 협력을 지금 중단하고 있어요. 최근에 선진국의 이제 그 델리게이트들 만나보고 그러면 항상 과학자와 외교관들이 같이 와. 그래서 외교관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들 컴플리멘터리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우리는 이게 이제 분리가 지금 돼 있어요. 과학기술 없는 외교는 힘이 없고 Diplomacy without science and technology powerless. And 외교 없는 과학기술은 경쟁력이 없다. Science and technology without diplomacy is not competitive.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과학기술계가 해결을 해줘야 되죠. 이거는 카이스트가 해결해줘야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해결해줘야 돼요. 카이스트 교수는 소명, 콜링의 직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명, 미션의 직업이냐? 소명은 부름받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공익을 위한 헌신, 디보션이다. 그리고 사익과 충돌할 때 사익을 초월하는 거, 사익에 초연하는 거죠. 사명은 맡겨진 임무를 그래도 열심히 해요. 성취를 해. 그런데 사익과 충돌을 할 때 대부분은 사익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저는 이제 구별을 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소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카이스트 파운데이션이 소명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카이스트 출범이 뭐예요? 30세의 젊은 과학자. 난 소명의 결실이다. 정공호 박사님이에요. 저 아이디어를 냈을 때가 30세예요. 이런 카이스트라는 인력 양성 기관을 국가에 세워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누굴 찾아갔냐면 USAID의
존 하나 USAID의 처장을 찾아간 거죠. USAID의 처장이 앞으로 USAID의 원조의 철학은 이 그냥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유명한 그걸 보면서 찾아간 거죠. 웬만한 사람 아 그런가 보다 그럴 텐데 찾아간 거야. 그 소명의식이 없으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 비전과 꿈을 이 해나 처장에게 감동적으로 당연히 얘기했죠. 거기서 그러면서 600만 불 차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과학원 이렇게 생긴 거죠. 30대 이 젊은 과학자의 꿈이 이제 실현이 된 거란 말이에요. 70년 그 가난한 때 세계적인 기관이 될 거다. 그 소명의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부 다 시제가 현 미래 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그죠? 확실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신념이 있는 거예요. 카이스트가 이 2월 16일 날 2021년 2월 16일 날 50년 기념 행사를 했잖아요. 캐치프레이즈가 한국을 빛낸 50년, 인류를 빛낸 100년이에요. 카이스트의 넥스트 50의 콜링은 반세기 전을 산업화 태동계 희망의 등불이었다면 우리가 이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국가와 인류의 희망의 등불.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거죠. 예, 기술 패권 시대, 과기계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뭐냐. 세 가지 내 월딩으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컴페티티브니스.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기여를 한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계는 기여를 해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기계가, 과기계의 새로운 브렉스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기여하는 그런 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세이프티. 지금 여러 가지 위기, 뭐, 재난,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걸 과학기술적으로 대체하는데 과기계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프라이드예요. 국민에게 과학 선도국 자긍심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반만 년 동안 아시아 변방 국가였잖아요. 시성 타고로가 뭐랬냐면 조용한 아침의 나라. 아 시적으로 멋있지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변화가 없는 나라라는 거지. 그거예요. 20세기 중반까지도 희망이 없던 세계 최빈국이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21세기 초에 한강의식적으로 선진국 위상에 들어갔었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었느냐?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요새 표현하는 거는 위기 대응의 DNA가 있다. 메가다 장군이 뭐라 그랬냐면 이 1953년 전쟁 후에 한국이 1세기 내에 재건되는 거는 불가능하다. 임파서블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임파서블 그러면 어퍼스트로피 안 나와서 I am possible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금융위기도 겪고 외환위기도 겪었고 저기 1971년에 우리가 2000년대에 10위권 가겠다. 그거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impossible, I am possible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전은 글로벌 중추국이에요. 글로벌 피버털 칸트리온 네이션 온 스테이트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중심에 들어가는 나라죠. 저는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던졌어요. 21세기 중반에 G3를 가자. 근데 잘하면 한국 사람들이 워낙 탤런트가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변화에 굉장히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 G3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카이스트에 여러분들이 소명의식에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역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